difficult to understand the sum of the present time. Some people will tell you it's measured by the ones left behind. Some believe it can be measured in faith. Some say by love. Other folks say life has no meaning at all. MUKGB인 아시아 태국동북부 이산 우룬탄입니다. 예, 오늘 이제 퇴근하고 오늘 이제 또 우룬탄 이맛집에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제 햄버거하고 수제 스테이크 전문으로 하는 집인데 가격이 싸요. 여기 태국 같은 경우도 수제 햄버거나 뭐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보통 햄버거에다가 뭐 토핑 같은 거 좀 넣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한 4,000원 정도, 이렇게 3,500원, 한 3,500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수제 햄버거랑 우리 또 오늘은 햄버거에 걸맞는 제가 또 사랑하는 태국 국민 맥주 비아창에 저녁 한 끼 먹고 가겠습니다. 묵고집이 나시아 태국동북부 이산 우룬탄입니다. 오늘은 이제 햄버거집에 왔는데 일단 맥주 한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오, 비가 옵니다. 비가 오. 맥주 쉐이크입니다. 비가 오. 제가 주문한 거는 지금 69바짜리 치즈가 들어간 햄버거, 돼지고기 햄버거거든요. 79바짜리는 소고기 햄버거고, 돼지고기 햄버거에 요 밑에 보면 토핑 추가가 있습니다. 토핑 추가 카이다오,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하고 베이컨 두 개 추가해가지고 그렇게 총 합이 그러면 89바시면 90바 정도 생각하면 9436, 한 3,000원 돈 정도 되는 겁니다. 3,000원에 수제 햄버거 먹겠습니다. 이 맛있는 햄버거 먹으려면 또 이제 맥주를 한잔 해야 되겠죠. 이게 잔이 커가지고 요거 이 큰 병이 딱 두 잔 나옵니다. 두 잔. 저는 입이 작아가지고 이게 다 되겠나? 아, 뚝뚝. 와. 네, 돼지고기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요거는 스테이크 피셋이라고 99바트, 예, 한국 돈으로 3,600원 정도 하는 돼지 스테이크 곱빼기입니다. 와, 이 정도면 뭐 잘 나오는 거죠. 스테이크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스테이크도 생각보다 이 고기도
굵고 괜찮습니다. 스테이크 같은 것보다 굵어요. 보통 가격이 저렴한 스테이크는 완전 뭐 삼겹살같이 그렇거든요. 근데 삼겹살같진 않고 생각보다 굵습니다. 씹히는 식감도 괜찮아요. 이렇게 생후추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죠. 우라망치 선생님이 제가 먹는 것보다는 영 못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먹으려 했는데 여기 생각보다 맛있네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 하나, 돼지고기 스테이크 하나 먹었고, 그 다음에 햄버거 이렇게 토핑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고, 맥주도 이제 두 병째 먹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 더 조금 태국식 떡밥 중에서 이제 치킨 떡밥 파카파오 까이하고 카이다오 송로아이 계란 후라이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햄버거 집이기 때문에 토핑이 되기 때문에 태국식 덮밥에 베이컨 토핑을 추가해가지고 이제 시켰습니다. 예. 맛있네요. 오늘 지금 이제 여기 태국 동부 부이산 같은 경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온도가 옹사 타오라이, 문이 옹사 타오라이. 아마 20 몇 차이 봐. 옹사 타오라이 31 돈이 31 와? 20젯 몇 차이 뭐? 지금 이제 여기 온도는 27도니까 날씨가 엄청 좋은 거죠. 예. 그래도 한국에 또 27도하고 여기 동남아 태국에 27도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녁에 이렇게 야외에 있는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이렇게 식당에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니까, 지금 또 이 날씨에 이렇게 먹으니까 뭐 땀도 하나도 안 나고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예. 한잔 하시죠. 예. 알로이 막막 세블라라이 맛있네요. 오, 나왔습니다. 우리 그 태국식 덮밥 중에서 오늘은 돼지고기 덮밥 이런 게 아니고 태국 덮밥 중에서는 종류가 많은데 파카파오 중에서는 파카파오 까이 이제 태국식 그 치킨 덮밥입니다. 치킨 덮밥인데 여기는 또 이제 햄버거 집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토핑에 이제 이거 베이컨 토핑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와, 엄청 잘 많이 나오네요. 베이컨 토핑. 그 다음에 요거 카이다오. 계란 후라이는 원래 이제, 요런 집에서는 추가가 되는 거고. 와. 엄청 잘 나오네요. 잘 먹겠습니다. 예. 파카파오 까이쌉. 예. 보통 보면 이제 돼지고기도 파카파오 무쌉이 있듯이 여기 이 치킨 덮밥도 파카파오 까이쌉이라고, 쌉은 이렇게 완자처럼 이렇게 잘게 쓴 거를 갖다가 쌉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먹을 음식은 이제 파카파오 까이쌉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한잔 먹어줘야겠죠. 이 잔이 너무 커가지고 잔이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태국 맥주도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큰옵들이거든요. 큰옵들이 맥주가 이 잔 딱 두 잔 나옵니다. 두 잔. 아무래도 이제 금방
맥주 두 병 마셨는데 제가 봤을 때 한 병 정도 더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원샷 아이가 우리는 원샷입니다. 원샷 라오스 말로 원샷이 뭐죠? 우리 방송 이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라오스 말로 원샷 많이 못죠. 태국 말로는 이제 못게요. 네. 먹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여기 올려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밥만 먹고 밥 이렇게 먹고 따로 먹어도 됩니다. 여기 묘미가 이제 또 태국의 볶음밥이나 이렇게 태국식 덮밥에 묘미가 픽 남바입니다. 픽 남바. 토핑으로 시킨 이제 베이컨 올려가지고 짭조름한 이렇게 치킨 짭조름한 치킨 덮밥에 토핑 치즈 베이컨 토핑 세 병이나 마셨습니다. 세 병. 와. 오, 베이컨 생각외로 파카파오 태국식 덮밥하고 베이컨하고 잘 어울리는데요. 태국식 덮밥 파카파오가 매콤한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입니다. 이 베이컨하고 잘 어울리네요. 이제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먹방하고 술방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머지 요거는 이제 천천히 묵고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태국 동부 부이산 우동탄이 묵고집이 이나시였습니다. 예. 콩깍 갑자들 바이바이.